자, 이제 제가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나온 이유는 어제 다녀온 거 반입을 못해서 반입하러 나가는 중인데요. 주행 감성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사이드미러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이드미러가 살짝 좀 안 맞네. 맞춰주고. 자, 지금 3축을 일단 리프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냥 MT 컨테이너만 싣고 있어서 이렇게 지금 3축을 들고 있는 상태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도로 그 뭐냐 이 바닥이 고르지가 않잖아요. 자갈밭이다 보니까 여길 빨리 가게 되면은 엄청 이렇게, 예, 그쵸, 보이시죠? 엄청 차가 뒤뚱뒤뚱 거립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 험로 이런 부분은 어떤 차가 와도 똑같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중점으로 보는 게 뭐냐, 도로 다니면서 좀 이렇게 굴곡이 진 도로라든지 약간 좀 파인 도로가 있다든지 뭐 또 노면이 고르지 못한 것,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갔을 때 느낌이 어떤지, 그리고 변속 타이밍, 예, 그걸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이 기아 변속하는 게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이 보시면은 A2라고 돼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A2라고 돼 있고, 이거는 자 A2로 돼 있죠. 네, 이 레버 버튼을 한번 딸깍 하면은 바뀝니다. 또 한번 딸깍 하면은 바뀌고 바뀝니다. 이게 뭐냐, 지금 1단인데 A는 그냥 평균, 표준을 하고 보시면 되고요. 요 언덕 표시가 되어 있는 걸로 하게 되면은 파워 모드, 그러면 언덕에서 이제 조금 더 RPM을 오래 쓰고, 예, 좀 변속 타이밍을 늦추는, 예,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는 고속도로나 평지, 크루즈 주행할 때, 예, 그렇게 세팅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이 저 같은 경우는 이 표준보다는 많이 쓰는 게 이제 에코 모델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속도로를 아무래도 많이 타다 보니까 이렇게 에코 버튼을 해놓으면은 제한 속도가, 제가 이 차가 원래 90km 잖아요 화물차들은 제한 속도가 90km인데 저 에코로 해놓으면은, 에코로 해놓으면 제한 속도가 85km로 제한이 됩니다. 예, 조금 RPM은 조금 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쭉 가는 편이고요. 평균적으로 연비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에코 모드로 하는 게 연비가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워 모드, 이제 언덕 이제 고바위 올라갈 때 그럴 때 많이 쓰기는 하고요. 진짜 그 상황마다 쓰기에 편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편한 것 같습니다. 자, 주행 성능은 지금 현재 10단이고요 변속 타이밍이 느린 편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빠른 것도 아니고 좀 적당하다 싶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운전하면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이부 클러스터 부분, 요 지금 보는 이거만 쓰고요. 그리고 언덕에서 밀림 방지할 때 요거, 네,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거의 쓰질 않아요. 그리고 따로 의자 설명은 안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 주행 성능과 직결되는 게 승차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승차감에서 이 시트의 감성, 뭐 편안함, 안락함 이런 거로 봤을 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단계별로, 시트도 단계별로 제 무게에 맞춰서 좀 이렇게 쿠션감이 조절이 되거든요. 조절도 되고, 그리고 또 이 등받이, 요추 받침, 그리고 또 뭐 있지? 앞에 각도, 뒤 각도, 요거에 따라서 제 몸에 맞게 또 운전 이 상황에 맞게 조절을 해놓고 타기 때문에 실생은 거의 건들진 않아요. 이거를 옆에 그 버튼들을 건들진 않아요.
건들진 않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아 이렇게 해놓고 타면 승차감도 좋다 느껴지고 아 편안하게 운전할 수 편안하게 운전하는 적절한 나의 그 시트 고다 이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타면은 뭐 그다지 그렇게 저기 한 게 없어요. 그리고 일단 지금 이런 평지를 가게 되면은 그냥 약간 좀 잔진동은 있습니다. 잔진동이 있어요. 도로가 이렇게 그 고리지가 못하니까 이런 잔진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 이 엔진 사운드라든지 그리고 또 이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은 저기에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 불편한 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행 감성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제가 노브스 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엔진룸이 여기도 이제 엔진룸이 이 차도 있지만 제 그 노브스 같은 경우는 엔진룸이 좀 더 높잖아요. 거의 뭐 무릎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근데 여기서 올라오는 엔진 소음이 되게 심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숙합니다. 예, 정숙해요. 창문도 이게 두꺼워서 외부에서 소음이 들어오는 것도 거의 많이 소음이 좀 절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절감이라고 해야 되나? 예, 좀 이렇게 소음이 적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창문을 열면 느껴지시나요? 이 바람 소리? 바람이 많이 들어차요. 안으로. 그리고 또 소음도 좀 많이, 원래 창문 열면 다 그런 거니까. 근데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선루프 틸팅만 해놔도 바람이 들어오는 게 없어요. 아 그래, 선루프가 되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문 닫으면 조용하죠? 엔진 소리도 살짝 나지만 아이들링이 좀 이렇게 편안하게 좀 괜찮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창문이 좀 두꺼워요. 이중 같진 않은데 편합니다. 그래. 소리도 잘 안 들리고 그리고 제가 좀 이거를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일단은 변속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는 변속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브레이킹하고 내려갈 때 그 단수 변속이 약간의 울컥거림이 있어요. 그 변수 내려갈 때 뭐 저 한 단 내려갈 때마다 처음부터 내려가 그 고단에서 저단으로 내려가는 그 고단 구간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완전히 멈췄을 때 지금 11단입니다 말로 설명드릴게요. 좀 안 보이시니까 자 11단, 10단, 8단 그 다음에 또 저쪽 앞에서 뭐 7단 완전히 쓸 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컥거림이 있어요. 울컥거림 미션이 뭔가 빠질 듯한 느낌이 막 그런 울컥거림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제 차만의 문제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차가 길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딱 이 차가 그런 거라고 단정 짓기가 쉽지가 않죠. 미션 부분이나 엔진 부분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전 사용자가 아니면 혹은 제가 어떻게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 차의 컨디션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산 지 지금 6개월 차긴 하지만 처음 샀을 때부터 단수 떨어지는 게 이랬었어요. 근데 전에 타시던 분이 판매하시기 전에 디스크 클러치 교환을 하셨고 미니백도 교환을 하셨어요. 근데 그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뭔가 조금 불협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사자마자 센터 들어갈 일 없이 바로 일을 하면서 소모품을 교체하고 그렇게 타고 있는 거라서 근데 막 그렇게 불편하다 느끼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무디게 생각하자? 무디게 생각하자 해서 그냥 타고는 있습니다. 일단 뭐 센터 한번 들어가 보긴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그거는 이 차의 고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타고 있는 이 차만의 지금 상황이고 문제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언덕 밀림 방지 이렇게 누르면
제가 브레이크를 떼면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따닥따닥따닥 하고 또 일정 시간 지나면 풀려버립니다. 뭐 이런 부분은 아주 편리하다고 느껴요. 특히나 중량물 실었을 때라든지 언덕 내려가려고 할 때, 올라가려고 할 때 밀림 방지가 되는 게, 그래도 이런 게 있으니까 조금은 편하다고 느껴요. 다들 아시다시피 밀려가지고 내가 느끼지도 못하는데 뒷차를 박았다든지 앞차를 박았다든지 그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게 미리 방지를 할 수 있게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거는 아주 없는 옵션 중에서라도 이게 있으니까 좀 편하다고 느낍니다. 자, 변속도 지금 8단이고요. 이게 2단식 변속이 되거나 또 제가 천천히 악셀링을 천천히 하게 되면은 1단식 변속이 됩니다. 근데 악셀링을 한 50% 정도만 해도 2단식 변속이 되고요. 중량물을 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8톤, 20톤 이런 이상으로 고중량을 실었을 때는 1단식 이렇게 변속이 되고요. 제가 지금 변속 설정은 자동으로 해놨어요. 오, 사람들 있네. 오, 놀래라. 자동으로 해놓은 상태라서 1단, 2단, 3단 번갈아 가면서, 예, 톤수에 맞게, 그리고 또 이 중량에 맞게, 그러니까 중량에 맞게 아예 이 차가 느끼는 모든 그 센서가 있겠죠. 그런 센서에 의해서 1단으로 출발할지, 2단으로 출발할지, 3단으로 출발할지 선택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예, 저 그 컨테이너 튕기는 소리도 나지만, 이 아까 보셨던 그 발판 있죠? 예, 배터리 발판 그런 소리도 나는지 모르시겠네요. 지금 나고 있거든요. 살짝.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주행 성능에서의 좀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소음이 들어오니까, 저 소음이. 네, 다른 차체 부분, 엔진 부분, 뭐 노면 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게 없는데, 저 배터리 커버 발판이 사람 신경을 거슬리게 하긴 해요. 네, 그게 단점이긴 합니다. 지금 이렇게 좀 노면이 고른 데는 상관이 없는데, 조금이라도 막 이러면은 막 드드드드드드 하면서 막 소리가 납니다. 그 부분 빼고 주행 성능으로 저 주행 성능과 감성으로 볼 때는 요즘 차들 뭐 못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옵션만 없을 뿐이지 아주 감성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승차감도 좋아요. 진짜 승차감도 좋아서 피로도가 확실하게 뭐 높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또 이 주행 감성을 한번 또 영상을 찍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외관과 실내 그리고 주행 감성 세 가지 해서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고요. 요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 차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개인 취향과 개인 생각에 좀 잡혀 있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랄게요. 예,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느껴보니 아,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느낀 부분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의 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영상을 찍은 겁니다.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제가 이 차를 가지고 와서 6개월 동안 타면서 소모품 교환만 하고요. 따로 돈 들어간 게 없어요. 아무래도 타이어도 좀 입맛에 맞는 타이어를 쓰고 싶어서 타이어 교체를 한 거와, 그리고 엔진 오일, 뭐 소모품, 뭐 그런 필터류 이런 거 외에는 제가 하나 교체한 건 있어요. 그 요소수 센서 부분이 가지고 오면서 좀 많이 노후돼서 그 부분만 제가 한 180만 원 정도인가? 그 정도 해서 교체를 한 것밖에 없고, 80만 원 해서 교체한 것밖에 없고요. 그 외적인 부분에서 지금 돈 들어간 건 없습니다. 일단 저는 만족합니다. 6개월 동안 타면서 큰 돈이 안 들어갔다는 게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타다 보니까 장단점이 조금은 확실한 것 같아요. 차의 장단점은 이런 거 유념하셔서 잘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 차를 좀 운 좋게 좀 좋은 차를, 수리가 잘 된 차를 산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뭐 나는 스카니아로 타고 싶다라 하시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거를 잘 고려하셔가지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네,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바이.